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 오늘도 퀀텀 F&A의 최우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4년 동안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정책 평가는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여러 이유와 이론이 있지만 여기서 다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 가장 기초적인 결과와 효과의 차이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라는 것은 정책 때문인지 또는 네. 다른 이유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린 환자가 감기약을 먹었는데 감기약 때문에 난 것인지 아니면 감기약 먹은 시점이 감기가 거의 나아가는 시점이어서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바로 결과라고 하는 쪽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이때 결과는 이제 감기는 나았지만 감기약 효과인지는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효과라는 것은 바로 그 정책이 결과에 직접적이고 대표적 원인인 경우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타이어에 못이 박혀가지고 바람이 빠질 때 그 못을 빼고 그 자리를 때워주면 더 이상 바람이 안 새는 경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그 못을 빼고 때워준 효과라는 것이 이제 효과의 그 결과인데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4년간의 경제정책의 결과 평가를 할 때는 결과와 효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를 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음흠. 우선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좋은 경제였죠. 팬데믹 이전까지. 네. 실물경제, 또 즉 생산과 소비가 다 늘어났고 고용도 역대 그 최고의 수준을 기록했으면서 금융경제인 주식과 부동산도 가격 상승이 계속 잘 되고 있어서 아주 좋았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이 바로 이러한 좋은 경제를 가져왔느냐를 분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크게 이제 기업 감세, 그다음에 무역 협상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다시 협상하자는 재평하고, 그렇죠. 제조업을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 특히 금융권과 또 친환경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 규제 완화. 네. 그리고 불법 이민 규제를 포함해서 이민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게 크게 네 가지를 둘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하를 유지해서 안 좋다고 평가했고 자신의 정책을 쓰면 고성장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랬죠. 네. 근데 실제로 이들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도 성장률은 감세정책을 실시한 그 다음에만 3%를 넘고 다시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정책은 전시적인 효과는 보여주었지만 그 이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또 반면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미국 농업계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고 또 많은 수입업계가 관세가 갑자기 바뀌는 현상이 자주 반복되면서 불확실성의 위험까지 안게 되었죠. 네. 규제 완화는 금융권에 영향을 주었지만 은행권의 규제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서 아직까지 결과가 어떤지 평가가 어렵고 이민 규제는 불법 취업자를 줄여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고용 기회가 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대신 영세업자들의 임금 인상에 압박을 주었다는 그 반 엇갈리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네. 이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중에서 효과 면에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여건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호재였다고 할 수 있고 네. 또 어느 대통령보다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알리는 데는 뭐 대단히 능숙한 대통령이어서 그렇죠, 이제 잘 활용했다고 그렇죠. 보이는데 네.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대통령의 정책으로 크게 변할 만큼 단순하거나 적은 규모가 아니고 그보다는 시장에서 수많은 기업들의 창의적 노력, 노동자들의 높은 근무 정신, 연준의 역할 등이 어우러져가지고 대세를 이끌고 있어서 대통령의 정책은 그중 일부일 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난 4년간의 이제 평가는 여러 요인이 어우러져서 나타난 결과인데 그 부분은 좋았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경제 여건이 이어지면서 나오는 현상인 부분도 꽤 많죠. 그래서
과연 트럼프 때문에 그전에는 경제가 무지 어려웠는데 좋아졌느냐, 이거조차도 지금 얘기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정책이 경제를 잘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평가하기는 좀 그 어려운 시점인데 정치적으로는 트럼프는 많이 잘 그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반면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달리 가는 그런 경제 정책을 내놨는데 우선은 뭐 메인 주된 부분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좀 해소하겠다 뭐 이런 경제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원하는 결과는 같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그 정책은 뭐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또는 민주당, 뭐 바이든 후보 다 똑같은데 단지 이제 경제를 키워서 더 많은 국민이 잘 살게 하겠다는 그 목표점에 가는 길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또 더 크게 보면은 공화당의 정책은 시장의 정부의 개입을 줄여가지고 기업들이 경영을 더 편하게 하게 해주면 결과적으로 기업이 잘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고용이 늘고 그러면 노동자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서 불평등이 해소되면서 전체적인 그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그 방법론이고요. 민주당의 접근 방식은 자본가나 소수 엘리트에게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성이다 보니까 저소득자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를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 주어야지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진다는 의견이죠. 그런데 이 어느 쪽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경제학계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맞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추세에는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수용해 나가는 이제 타협안이 좀 더 보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 했을 때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소외된 계층이나 약자 계층에 대한 그 직접적인 그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에 해왔던 식으로 위가 잘 되면 아래도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이런 쪽으로 더 몰고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만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한다.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기조를 그대로 밀고 가기보다는 또 뭔가 또 다른 경제 정책을 거기다 덧붙여서 펼칠 것으로 지금 전망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일관성은 하나죠. 정치표가 얼마나 더 잘 나오느냐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 이는 이제 자신의 재선에 상당히 연관이 있었는데 재밌는 현상은 이제는 재선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다시 되면.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치는 누구를 어느 정책을 쓰면 유권자가 내게 더 많이 올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개헌을 해서 3선까지 하겠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번이 이제 마지막 대통령 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력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경제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라기보다는 그 당장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인의 동기 유발 부분은 적을 것이고 오히려 이제 공화당이 그 포스트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집권을 계속해 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어서 오히려 월가 쪽이나 그 경제계에서 예상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보다는 이제는 공화당의 지도층의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경제정책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죠. 정치의 그 초년생이었는데 워낙 그 국민적인 인기를 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고 바이든 후보는 그에 비해서 뭐 아주 직업 정치인으로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또 알려진 모습을 보면은 파격적인 성격도 아니고 상당히 그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다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 원어원 성격인데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많이 바꾸게 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지만 그 바꾸는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 파격적으로 아주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말은 이제 백악관과 양당 지도부와의 많은 소통과 타협을 통해 바꿔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점진적으로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그 부통령 후보로 지금 지명이 된 해리스 의원은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아주 그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렇죠. 또 추진력도 좀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보통 미국에서는 부통령의 역할은 가장 상징적인 역할만 있지 실제적인 역할이 없는 것이 전통인데 이제 이와 달리 해리스 부통령 그 후의 후보가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면은 그쪽의 역할이 강해진다 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못지 않은 민주당의 경제정책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퀀텀 F&A의 최운하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